조선 후기 학자 이덕무의 천장관 전서에 기묘한 이야기 한 편이 소개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 관촌마을의 옛 지명은 오원이었습니다. 그곳에 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냇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고기 한 마리 볼 수 없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허탕이로구나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낚싯줄을 늘어뜨리고 이번에도 걸리는 것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찌가 움직여 낚싯대를 들어올렸는데 이번에도 고기는 없었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주머니에 다섯 개의 돌이 들어있었습니다. 돌은 오색이 영롱하여 귀한 보물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신기한 돌은 보지도 못했고 들은 적도 없던 터라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마미는 예삿돌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 다섯 개의 돌을 품속 깊숙이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늦은 밤 그는 대청에 앉아 넓은 뜰을 바라보며 여전히 오색빛을 품고 있는 돌이 무슨 보물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키에 괴기한 얼굴을 한 사나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마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누구요? 마미가 놀라 물었는데 그러는 사이 그 사나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꾸역꾸역 더 나타나서 엎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넓은 뜰을 가득 메우고 울타리 넘어 밖까지 빽빽하게 채웠습니다. 마미는 살짝 겁이 났으나 마음을 가다듬고 당신들은 누구요?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어 이렇게 들어온 것이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귀신들이요. 그 중 한 명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에 마미는 정신이 아찔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몰려온 걸 보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듯 하였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제발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귀향불을 돌려주십시오. 귀향불하니? 저희들의 불찰로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낚시질을 하시다가 얻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미는 그제서야 그 이상한 다섯 개의 돌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러한 내력을 듣고 보니 선선히 내어주기가 아까웠습니다. 그곳에 모인 귀신들은 계속해서 돌려달라고 빌며 애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절을 하며 그 돌만 돌려준다면 원하는 일은 뭐든 들어드리겠다며 분부를 내려달라 했습니다. 잠시 생각 끝에 마미는 귀신들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오원천이 범람하여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하룻밤 사이에 오원천에 큰 제방을 만들어주면 돌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귀신들은 그건 쉬운 일이라며 머리를 조아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미는 너무 기이한 일이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 오원천으로 나간 마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제까지도 없던 제방이 큰 돌로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거참으로 놀라운 일이구나. 이렇게 큰 것을 어찌 하룻밤 사이에 만들었을까? 마미는 놀라워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또 수많은 귀신들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미가 약속대로 품속에서 다섯 개의 돌을 꺼내주자 귀신들은 여러 번 절을 하고는 사라지려 하였습니다. 마미는 이렇게 큰 일을 해주었는데 그들을 그냥 보내려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음식을 마련하여 대접할 테니 원하는 음식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처럼 많은 음식을 먹지 않으니 주시려거든 누렁콩이나 한 말쯤 삶아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마미는 급히 하인을 시켜 콩을 삶아 귀신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귀신들은 모여서 저마다 삶은 콩을 한 알씩 나눠 먹었습니다. 순서대로 콩을 한 알씩 다 차지하였는데 마지막 귀신 차례가 되니 남은 콩이 없었습니다. 마미는 다시 콩을 삶게 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 말했는데 그 귀신은 어찌 그것을 기다리고 있겠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가 쌓은 것만큼 도로 허물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못 얻어먹은 콩 한 알 값을 한 게 되겠지요. 순식간에 여러 귀신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니 제방 가운데 한 곳이 몇 자 넓이로 돌이 빠져 있었고 마미는 인부를 시켜 그곳을 고쳤습니다. 이 제방이 있음으로 해서 임실과 남원 일대에 논에 물을 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해마다 장마철이 되어도 이 제방은 멀쩡했는데 다만 돌이 빠져 인부를 시켜 고친 곳은 장마 때마다 허물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재주와 귀신의 재주가 엄연히 다르다고 한탄하였다고 합니다.